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따뜻한 한마디가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시청자가 전해온 현장의 목소리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 러시아의 대문호 뚜루겐의 푸는 눈보라 치는 수도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동전 한 푼을 애걸하는 거리인에게 마침 수중에 돈이 없어 악수를 청하며 극히 미안하다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자 동전 한 푼에 몇십 배 아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애를 피부로 느끼게 하여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두 뺨을 적시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추운 날에 우리가 불우한 이웃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함께해주고 다독거려주는 마음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는 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에 더해지는 손길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현장 소식을 박성현 기자와 만나봅니다. 2022년 강남구 장애인 김장 나눔 대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몸마저 움츠려드는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위한 움직임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현장입니다. 이날 일원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열렸습니다. 다 같이 김장김치를 담그며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새해를 기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한테 나눔의 행사를 하게 돼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어려운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이제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 세대, 550세대의 그 김장을 직접 우리가 담아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 우리 강남구에 사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장 대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비장애인과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박마루 명예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